대법원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했던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. 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. 받은 사람 그 누구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. 대신 이를 보도한 기자 두 사람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특별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한 국회의원 한 사람이 기소되었습니다. 폐암 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드러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? 제 만민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에 정의가 바랐을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.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납니다.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.